네, 안녕하세요. 네. 그 집에서 동서 좀 봤습니까? 양도세. 네, 봤죠? 우리 이제 취득세하고 양, 오늘은 재산세죠, 그죠? 재산세. 네, 그 교재는 네, 92쪽. 네, 여기 대한 이제, 그죠? 자, 우리 항상 이제 세목이 딱 나오면은 그죠? 공부할 내용이 뭐냐? 첫째, 그 세금 누가 내느냐? 그죠? 납세의 무자. 아셨죠? 세법 공부는 하도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잖아요. 두 번째는 과세 대상. 세 번째는 그 과표. 네 번째는 세율. 요 딱 네 가지입니다. 알겠죠? 그 납세무자 누구죠? 재산세? 이제 그거면 안 되죠. 납세무자 하면은, 이제, 그죠? 소유하고 있는 자인데, 원칙이 누구다? 사실상 소유자. 그죠? 이 사람 알 수 없으면 누구죠? 그렇지. 공부상 소유자. 두 사람 다 모르면은, 사용자. 이런 식으로 정해요. 그죠? 원칙은 다시 누구? 사실상 소유자, 이 사람 모르면은 공부상 소유자. 그 소유권의 기속이 불분명하다 하면은 사용자. 알겠죠? 요 세 사람. 그리고 또 네 사람 나오잖아, 그죠? 네 사람 누구죠? 그렇지. 종중재산, 공유재산, 상속재산, 신탁재산. 네 가지. 알겠죠? 그죠? 그 네 가지. 그 네 가지입니다. 첫째, 보세요. 우리 그죠? 첫째 공동 소유하고 있다. 공동 소유 재산, 공유. 또 맡긴 재산 있죠, 그죠? 신탁 재산.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셨다. 상속 재산, 문중, 종중 재산. 요 네 가지 나와. 네 가지. 공유하고 있으면 누구죠? 지분권자, 각자 지분권자. 신탁 재산 누구죠? 수탁자, 수탁자. 상속재산은 주된 상속자. 종중재산은 공부상 그 대표자, 소유자. 알겠죠? 그래서 공유재산은 지분권자, 신탁은 수탁자, 상속재산은 주된 상속자. 그죠? 맞습니까? 응? 종유재산은 공부상 소유자. 그 다음에 두 사람 있잖아, 그죠? 하나는 뭐, 채비지. 채비지 누구? 사업시행자. 그리고 국가기관과 연부매매 계약을 맺고 그 물건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누구죠? 매수계약자. 그렇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한 문제. 딱 정리되잖아. 요걸 알고 문제 풀면은 문제 볼 것도 없죠, 뭐, 그죠? 납세 의무자. 이것만 하면은. 뭐, 그죠? 그죠? 여기 3문제 나와요. 재산세는 요 세 문제 나옵니다. 우리 시험은 자연히 이것저것 자꾸 하지 말고. 알겠죠? 그 납세 의무자는 요것만 딱 정해버리면 되지, 뭐, 요거, 요거. 문제 볼 필요 없잖아, 그죠? 요것만 하면 끝나버리는데, 뭐. 다음 중 납세 의무자 설명이다. 틀린 거 찾아봐라. 이러니까. 알겠죠? 그죠? 한 번 더 자. 원칙은 누구? 사상 소유자. 이 사람 알 수 없다 누구? 공부상 소유자. 둘 다 모르면 누구? 사용자. 공유재산은 지분권자. 신탁재산은 수탁자. 상속재산은 주된 상속자. 종중재산은 공부상 소유자. 채비지는 사업시행자. 국가연부 무상 매수계약자. 납세무자 끝나본다, 그죠? 꽃 이렇게. 알겠죠? 그죠? 문제 한번 볼까요? 네, 납세무자 문제 한번 볼게요. 5번. 그 우리 교재는 5번부터 나옵니다. 그 5번부터 12번까지 13문제 나와요. 13문제 이거 다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간 낭비잖아, 그죠? 알겠죠? 납세무자 그렇게 안 나옵니다. 5번 한번 봅시다. 5번. 5번 답 한번 보세요. 5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무자 틀린 거 찾아봐라. 1번
아, 상속분 나왔네, 그죠? 상속하는 말 나왔다. 누구? 주된 상속자. 어, 맞네. 그죠? 그 주된 상속자 누구냐 하면 지분이 높은 사람이잖아. 그죠? 지분이 높은 사람이 두 사람의 상에서 누구? 연장자. 두 번째, 신탁법 나왔다. 신탁재산이잖아. 그죠? 누구라 그랬죠? 수탁자. 근데 누가 돼 있죠? 위탁자. 그거 틀렸잖아. 그죠? 이래 나와. 이 시험에 나왔던 문제니까. 그 3번은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한 매매형 토지로서 소송에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구해받았다. 그 구해받은 사람. 이 사람 이름이 뭐죠? 내수계약자. 무상으로 받은 자. 뭐 같은 말이잖아. 그죠? 4번 쭉, 뭐 도시계로 쭉 나옵니다. 그죠? 쭉 읽어보다 보니까 뭐가 있죠? 채비지. 채비지 나와 있잖아. 누구? 사업시행자. 5번.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소유자 알 수 없는 누구? 누구? 공부상 소유자. 그죠? 이렇게. 알겠죠? 그죠? 자, 6번도 볼까요? 납세의무자 틀린 거 1번. 재산세 납세의무자인지 예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과세 기준일 현재. 맞죠? 그죠? 항상 우리가 6월 1일 현재 소유자다. 2번. 공부상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죠? 언제?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알 수가 없는 경우에는 누가 된다? 공부상 소유자. 3번. 사용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죠? 언제? 소유권의 기속이 불분명한 경우. 4번. 지방자치단체 나왔네요. 그죠? 국가와 재산을 연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았다. 누구? 매수계약자.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여러 사람이 공유한다. 공유. 공동 소유하고 있다. 공유자 1인이 납세 의무자다. 아니죠. 각자 지분권자. 틀렸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자를 정리했으면 돼. 알겠죠? 그죠? 자, 뒤로 가서. 네, 이번에 7번 하나 해볼게요. 7번 하지 말고 그냥. 9번 그거. 예, 종합 문제 하나 해볼게요. 종합 문제. 9번 한번 보고 갑시다. 예. 재산세 납세의무자 옳은 것끼리 묶인 거, 그죠? 뭐, 옳은 거와 틀린 거 한번 구분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기억. 5월 31일 날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의 잔금을 수령하고 등기를 한 경우에 그 6월 1일 현재 매수자가 납세 의무자다. 맞죠? 그죠? 6월 소유자. 어, 기억은 맞네. 다음, 2연. 주택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다. 다르든 공유하고 있든 우리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항상 이렇게 산합니다. 주택은 건물과 토지가 있죠. 그죠? 이 주인이 다르든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든 두 사람 이상이 공유하고 있든 이거는 구분하지 아니하고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이 금액에 개별 주택가에다가 세율을 정한다. 알겠죠? 이 세금을 갑과 을로 안 보내준다. 알겠죠? 여기서 나눠주면 따로 한다 하면 틀립니다. 알겠죠? 무조건 합산해가지고 산출된 그 금액을 가지고 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비례해서 안 분한다. 그럼 니언 읽어보니까 소유가 다르다. 그죠? 어, 그 세금을 안 분한다. 맞네, 그죠? 니언 틀림을 없다, 그죠? 니언도 맞네. 기건.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에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다. 위탁자가 아니고 수탁자. 어, 틀렸네. 기것은 틀렸다, 그죠? 알겠죠? 그럼 기억과 니언은 맞고 디귿은 틀렸으니까 디귿 들어가면 틀렸잖아. 박스 문제는 따로 찾아야 됩니다. 알겠죠? 디귿 들어간 거는 틀렸다. 그죠? 3번, 4번, 5번은 탈락. 기억, 니언이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1번 아니면 2번이네, 그죠? 그럼 리얼 하나 더 볼게요. 리얼 한번 보세요. 미용과 리얼이 있으니까 리얼.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 따라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비지 나왔네. 채비지 뭐죠? 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자 해놨네. 틀렸네. 그 리얼은 틀렸잖아, 그죠? 그럼 답이 나왔잖아. 그렇죠? 리얼은 틀렸다. 그럼 마지막 미온.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는데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그럼 누구? 공부상 소유자. 맞죠, 그죠? 예, 맞다. 이상. 끝. 요 정도. 딱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납세 문제. 그 정도 보면 되니까. 알겠죠? 자, 납세 문제 이렇게 정리 딱 끝내고 또 두 번째 보세요. 이렇게 그냥 세 문제 나오니까 납세 문제 항상 한 문제 나와요. 이거. 거의 안 빠지죠, 그죠? 납세 문제나 시험에. 이걸 한번 정리하면 끝나잖아, 그죠? 두 번째. 과세 대상, 이거는 시험에 자주 안 나옵니다, 이거는. 알겠죠? 과세 대상은 몇 개? 다섯 개. 그죠? 뭐죠? 주택, 또 뭐죠? 건축물, 그리고 선박, 그리고 항공기, 그리고 토지. 알겠죠, 그죠? 요 다섯 개. 시작.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 한 번 더 시작.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 알겠죠, 그죠? 여기 과세 대상이다. 끝. 그죠? 과세 대상. 뭐, 시험 낼 게 뭐 없잖아, 여기, 그죠? 예? 과세 대상. 한 번 더 시작.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 근데 여기서 한 문제 나오잖아, 그죠? 토지. 요거. 지금 보세요. 요거. 지금 답니다. 예. 여기 제일 복잡잖아, 그죠? 여기서는 꼭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나옵니다. 알겠죠? 요거. 토지는 여기에서는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나와요. 알겠죠? 그러면 두 문제 나올 때는 종부세에서 나오죠. 종부세. 일단은, 자, 요거, 토지. 구분해 볼게요. 보세요. 자, 토지는 세 가지로 나눠준다. 무슨 과세? 그렇지. 분리과세, 그죠? 또, 별도과세. 종합과세. 우리 전에 다 했는데 또 잊어버렸죠.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자, 보세요. 분리과세 하는 거는 요거는 세율이 그죠? 4%짜리 있죠? 고율. 저율이 있다, 그죠? 저율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0.07과 0.2. 알겠죠? 0.07과 0.2가 있다. 별도는 얼마죠? 0.2에서 0.4. 종합은 얼마? 0.2에서 0.5. 알겠죠? 그럼, 고율 4%짜리다. 이게 이제 뭐죠? 그렇지. 오골계. 고급 오락장의 땅과 골프장의 땅. 오골계. 알겠죠? 오골. 그럼 0.07은 뭐죠? 농지. 농지. 대표 농지. 알겠죠? 농지. 농지. 이렇게. 목장 임야. 아, 농지 임야구나. 이렇게. 알겠죠? 그럼 0.2는 뭐죠? 공장. 이거는 공장. 이거는 뭐죠? 상가. 나머지 이제 상가 건물, 그죠? 상가. 이렇게. 4%는 오락장, 골프장 땅, 요거는 농지, 목장, 임야, 여기는 전답과 손이다, 그죠? 공장, 상가 되잖아. 알겠죠? 이렇게. 그럼 나머지 이리오죠? 종합이다. 알겠죠? 자, 보세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요거 구분해야 된다, 그죠? 요 농지, 목장, 임야, 요거는 도시지역 어디 있는 거? 그렇지. 요 도시지역 밖에 있는 거잖아. 그죠? 밖. 알았죠? 만약에 농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은? 종합과시. 알겠죠? 안에 있으면 종합. 그죠? 다시. 요 농지 목장 임야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은 분리인데, 요게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은 종합인데, 알겠죠? 예외가 있다. 예외. 예외. 요게
도시 지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린벨트,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것은 분리과세입니다. 알겠죠? 도시 지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것은 분리과세. 그래서 도시 지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린벨트 요런 지역에 있는 것은 분리과세다. 아시겠죠? 그죠? 종중이 가지고 있는 거, 종중 소유, 우리 문중 땅 있죠, 그죠? 문중 선산 이런 거, 임야 이런 것도 분류과세. 알았죠? 분류과세. 자, 이제 그냥 보세요. 농지는 누구 소유? 개인 소유, 개인 소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 알겠죠? 그럼 요 농지를 법인이 가지고 있으면은 종합이잖아. 그죠? 법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는 종합입니다. 알겠죠? 법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 나왔다. 법인 나왔다. 종합. 알았죠? 종합. 그런데 법인이라 하더라도 비영리 법인이 있죠. 사회복지법인. 그런 비영리 법인은 분류과세. 농사 안 짓는 땅. 휴경지. 뭐죠? 종합. 농사지지 아니고 놀린다, 그죠? 휴경지. 아, 요렇게. 농사지지 아니고 놀리는 땅, 휴경지를 합니다. 알겠죠? 요거는 종합. 농사 안 짓는데 낮춰줄 필요 없잖아, 그죠? 자, 다음 이거 보세요. 여기까지 알겠죠? 그죠? 다시. 농지는 개인 소유, 법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는 종합. 농사 안 짓는 땅은 종합. 알겠죠? 자, 요거 보세요. 요거는 기준 면적 내. 기준. 요것도. 기준 면적 내. 요것도. 기준 면적 내. 내. 기준 면적 내다. 알겠죠? 기준 면적 초가 뭐? 종합. 초. 알았죠? 초가. 응? 종합. 요거는 내. 초. 종합. 알았죠? 그죠? 임야는 요거는 공익. 사익. 공익, 사익. 알겠죠? 예. 잘 안 나옵니다. 자, 하나만 더 하면 이제 끝이다. 그죠? 요 공장인데, 요 공장은, 그죠? 요 공장은 군 지역은 관계 없는데, 요게 그죠? 요 군 지역이 아니고 시 지역에 있는 공장은 나누어진다. 나누어. 시 지역에 있는 공장은. 알겠죠? 요 공장이 분리과세 되기 위해서는 시 지역에 있는 공장은 어디서 되죠? 그렇지. 산업단지나 공업지 있어야 된다. 공업지역. 만약 이게 그죠? 세종시라면은 산업단지나 공업지 내에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주거지역이나 사업지에 있으면 그거는 무슨 것이요? 별도. 그죠? 요거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소재가 있으면 별도가 있어야 되어버립니다. 알겠죠? 별도. 다시 한 번 더. 공장이, 시지역에 있는 공장은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있으면 분류과세.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별도과세. 이제 끝났다. 다 했잖아. 여기까지. 여기서 그래 두 문제 나온다니까. 응? 분지역은 그냥 다 분류과세고, 원칙은 시지역이 이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있는 것만 별도. 알겠죠? 그죠? 복종급잖아, 그죠? 이런 거 다시 한번 보세요. 도시지역 바뀌고 아니다, 그죠? 예외가 있다, 그린벨트. 종중 가지고 있는 거는 분리고, 요거는 개인 소유인데 법인이 가지고 있으면 종합이고, 농사 짓는 땅도 종합이고, 요거는 기준 면적 내. 기준 면적을 초과에 타면 무조건 종합, 그죠? 그리고 공장은 시지역에 있는 공장으로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는 공장만 별도. 여기 있으면 다 분리고. 그리고 이제 이게 다. 자, 보세요. 공공용 토지. 요거는 영업용 토지는 별도. 그죠? 나대지는 종합. 끝. 다 했잖아. 그죠? 여기는 공급용 토지, 여기는 영업용 토지로 보는 거, 요거는 나대지는 종합이다. 그럼 공급용 토지가 뭐냐? 요게 아파트 부지.
집질 땅이잖아, 그죠? 아파트 부지나 발전소 부지라든지 염증 같은 거 두 개 정도만 딱 기억하시면 되고, 영업용 토지라는 거는 차고지, 차고지. 운전학원의 땅, 운전학원의 땅이나 차고지, 아, 요런 거. 나대지라는 거는 지상건축물이 없는 데만 있다 하더라도 그 2%에 미달한다, 그죠? 2%에 미달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건물 있죠? 요런 거는 나대지로 간주한다. 알았죠? 2% 미달하는 거, 만약에 이런 건물이 있는데, 요 건물 값이 땅값과 비교해서 요게 2%에 미달하면은 요건 없는 걸 본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요게 2% 미달하는 요 건물의 바닥 면적 있잖아, 그죠? 요 바닥 면적은 요 건물의 용도로 보고 나머지는 나대지로 봅니다. 알겠죠? 여기는 상가다, 상가. 그 요 바닥 면적은 상가의 땅이니까 별도, 나머지는 종합. 알겠죠? 그죠? 아무튼 막 요거는 아주 뭐 좀 어렵게 낼 때 내는 거고, 그냥 2% 미달 나대지. 그죠? 뭐가 나대지다. 그 하나 더 추가한다면은 이제 여기에, 왜냐하면 여기에 있다가 개정된 게 있습니다. 2015년도에 여기에 있다가 여기 올라간 게 하나 있었죠. 그죠?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 터미널 땅, 터미널. 그 시외버스 터미널 있죠. 그죠? 여기 여기 왔습니다. 분리과세. 알겠죠? 아, 터미널이 분리과세 2%, 0.2%짜리 터미널이 여기 왔구나. 터미널 땅. 그럼 이제 완벽하죠. 다 있습니다. 응? 예. 알겠죠, 그죠? 요게 재산세에서는 요게 제일 복잡잖아. 물론 이제 재산세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보다도 조금 복잡죠, 그죠? 구분하기가, 그죠? 그렇지만 여기서 적게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오니까 시험 나오는 부분은 알아야 되잖아. 좀 복잡하다, 그죠? 요거는. 요게 종부세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보세요. 종합부동산세는 이거는 부과 안 되잖아, 그죠? 요게 종부세 부과 되죠? 종합부동산세. 요건 얼마? 80억. 요거는 5억. 주택은 6억. 그죠? 종부세. 알겠죠? 그죠? 종부세하고 연결되어 버리잖아, 이게. 자, 그러면 요거 보시면서 요거 가지고 문제 한번 볼게 보세요. 예, 지금 요 재산세가 제일 복잡고 또 제일 복잡지만은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13번 한번 보세요. 그 13번부터 예, 우리 교재 보시면 19번까지 나와 있네. 13번부터 19번까지 이거 알겠죠? 요게 13번부터 19번까지 13번 한번 보세요.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거 1번.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개인 소유 농지다, 그죠? 경작하지 않는 거, 경작하지 않는 건 여기 있잖아. 휴경지는 종합, 답이 1번이잖아. 여기 있는 문제 거의 7, 80%가 기출 문제입니다. 알겠죠?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표시를 안 해서 그렇지. 자, 여기 보세요. 들어가서 14번. 14번 문제.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습니다. 1번. 군지역에 있는 공장 땅 부속 토지라 그랬습니다. 군지역은 모두 뭐다? 분리. 시지역만 나눠진다. 시지역에 있는 거. 시지역에 있는데 주거 상업지역이 있으면 별도.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이 있으면 이거는 분리. 알겠죠? 군지역은 몽땅 분리다. 그러면 1번은 분리 맞네, 그죠? 2번. 도시지역 안 동그라미 치고 도시지역 안에 있다 그랬네. 아, 벌써 뭐죠? 네, 자,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여기 있잖아. 종합이잖아. 그죠? 그렇죠? 안에 있으면 종합 맞죠? 그죠? 종합인데 요 안에 있는 종합이잖아. 그죠? 그런데 예외가 있다 보세요.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린벨트 있으면 분리잖아. 그럼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개발 제한 구역을 제외한 지역이라 그랬네. 그림에도 아니잖아, 그죠? 그건 뭐다? 종합 맞겠네. 2번은 종합이다, 이거죠? 종합. 이해되죠, 그죠? 예. 넘어갈게요. 3번. 군 지역의 목적. 당연히 뭐다? 분리.
살림, 보호, 육성, 공익 목적 임야도 분리. 골프장, 고급 오락장 여기 있잖아. 골프장과 고급 오락장도 분리. 그죠? 세금이 높은 분리고 이거는 낮은 분리고. 이게 지금 분리다 분리 알겠죠? 그죠? 다음 이번에 자 뒤로 좀 한번 넘겨볼까 한번 보세요. 다 한번 밝혀놓고 18번 한번 해볼게요. 토지분 재산세 공장 용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봐라. 재산세 공장 땅이다. 공장. 이 공장이 나왔네. 뭐 공장을 보세요. 공장은 기본이 분리인데, 그죠?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별도다. 그죠? 그거 말하면 되잖아. 그러면 1번. 서울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에 있는데,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라 그랬네? 이런 지역을 제외했다 그랬잖아. 요런 지역이 아니면 이리 와야 되겠지, 그죠? 요거 지역 제외했으니까, 벌써 무슨 가세? 별도잖아, 별도. 그렇죠, 그죠? 산업단지, 공업지역 제외했다 그랬으니까, 별도 맞죠, 그죠? 그런데 뭐라 그랬죠? 분리가 산다 했으니까 틀렸네, 이렇게. 1번 틀렸잖아, 그죠? 2번, 업 지역에 있는 공장 용지인데 기준 면적을 초과, 초과하면 모두 뭐다? 총합이죠. 군 지역에 있는 공장, 군 지역에 있는 공장은 뭐다? 분리. 공장 건물인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그랬네요. 그죠? 건축 중인 건물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예. 공장을 건축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건물이 있잖아. 그죠? 이런 게 있죠. 그죠? 오늘 6월 1일인데 요 땅, 요 세금을 우리가 부과해야 되는데 요 건물이 있습니다. 보세요. 요 건물이 만약에 상가 건물이다. 그럼 요 땅은 상가는 여기 있잖아. 그죠? 별도 과세 하는 거고. 요 건물이 공장이라면은 무슨 과세? 분리 과세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건물을 짓고 있다. 그죠? 이렇게 미완성. 아직 건물 완성 안 됐다. 완성 안 돼도 요 건물의 땅으로 봅니다. 요 건물의 땅, 용도의 땅으로. 상가를 짓고 있으면은 별도. 공장을 짓고 있으면은 분리. 알겠죠? 그죠? 무슨 말 알겠죠? 그죠? 미완성 건물도 그 건물의 용도의 땅으로 본다. 알았죠?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중단되어 있다. 그 이런 거는 건물이 없는 걸 봐야 되죠. 그죠? 나대지. 알겠죠? 그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6개월에서 중단되어 있다. 그거는 건물이 없는 걸 봐버립니다. 그럼 나대지를 보니까 무슨 가세? 종합. 알았죠? 그죠? 네, 그런 말입니다. 그런 거는 그냥 한번 보면서 그거는 뭐 전혀 제외한다 그랬네요. 그죠? 시의 주거지역 그랬네. 주거지역 있는 공장이다. 주거지역은 뭐죠? 주거지역은 뭐죠? 별도. 별도잖아. 그죠? 네. 그래. 요것만 잘 이해하면은 문제 다 풀립니다. 알겠죠? 자, 이번에는 19번 보세요. 재산세 있어서 별도 과세 대상으로 분리될 수 있는 토지를 나열했다. 틀린 거 찾아봐라. 1번.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등등의 등록을 받은 자 차고용 토지 그랬습니다. 보세요. 차고용 토지는 요거잖아. 그죠? 차고용 하니까 영업용 토지에 들어가죠. 별도. 별도에 들어가는 거는 운전학원의 땅 차고지. 알았죠? 운전학원의 땅 차고지 같은 거는 요게 영업용 토지로 본다. 별도에 들어간다. 별도. 1번은 별도 맞고 2번. 2번은 뭐냐? 장사. 묘. 법인 묘지용 토지로서 지목이 묘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요것도 말하면은 법인이 공업 묘지 있죠? 그 영업용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건 내가 별도로 봅니다. 알겠죠? 여기는 종류가 많습니다. 영업용 토지로 보는 거. 그냥 대표적인 예를 내가 들어드리는 거지. 알겠죠? 영업, 요거 보면 요거는 집질 땅. 요거는 영업용으로 이용되는 땅. 요거는 건물이 없는 나대지. 알겠죠? 요거는 공급용 토지라는 거는 집질 땅. 알았죠? 요거는 영업용, 그 얘는 영업용 토지고, 요거는 나대지고. 알겠죠? 예. 그니, 이거, 요 땅이나 모두 빈 땅입니다, 빈 땅.
그죠? 건물이 없는 빈 땅이잖아, 그죠? 빈 땅인데, 요거는 아예 나대지 상태고, 요거는 집질 땅이고, 요거는 현재 뭐, 이용되고 있는 땅. 알겠죠? 그 말입니다. 알겠죠? 영업용 토지당. 다음, 3번.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다.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뭐죠? 별도. 4번 한번 읽어볼까요?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에 따라서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사용하는 터미널 나왔네. 터미널. 터미널 여기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개정되었습니다. 알겠죠? 원래는 여기 있다가 요게 요래 넘어갔죠. 그죠? 요게 분류과세 됐습니다. 알겠죠? 분류과세. 알았죠? 예. 요게 4년 전에 넘어갔어요. 그 4번 답이다. 그죠? 5번은 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는 공장 그랬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뭐다? 별도. 그죠? 별도. 알았죠? 그죠? 여기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넘겨서 고 20 문제가 많습니다. 그죠? 22번 하나 해볼게요. 22번 문제 여러 개 있는데 종합 문제네. 그죠?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22번 토지분 재산세 종합 합산 과세되는 토지를 모두 골라보. 일단 구분해 봅시다. 알겠죠? 그럼 분리 과세인지 그죠? 별도 과세인지 종합인지 구분해서 요거 지금 묻는 걸 이걸 묻는다. 그죠? 자, 하나 구분해 볼게요. 기억 보세요. 한국토지공사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또한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 요거잖아, 그죠? 공급용 토지는 무슨 토지? 분리. 분리다. 도시지역 내, 도시지역 안에 있는, 주거지역 내에 있는 돈이라고, 도시지역 안에 있다 그랬잖아, 그죠?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무슨 과세? 종합. 예외가 있다. 언제? 요거 예외, 언제? 그린벨트, 분리. 알겠죠? 그죠? 그러면은, 니어는 뭐다? 종합. 디귿,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요거는 분리가 맞는데, 뒷말을 보세요. 기준 면적을 초과했다. 그죠? 초과했으면 뭐다? 종합이지. 지상 정착물이 없는 나대지, 나대지도 뭐죠? 종합. 그리고, 예. 개발지향 구역 내에 있는 임야, 개발지향 구역 내에 있는 거다 뭐다? 분리. 이건 분리겠죠, 그죠? 분리. 터미널 나왔네. 터미널도 분리. 고급 오락장도 분리. 요거 물어봤잖아. 니언, 디귿, 리얼. 알겠죠? 니언, 디귿, 리얼. 답이 된다. 그죠? 자, 23번. 우리 이제 한 번 더 연습하고 이제. 23번 한번 보세요. 요거 보면서 하세요. 요거 구분해 볼게요. 기억, 녹지 지역 안에, 개발 제한구요. 알겠죠? 그린벨트. 녹지 지역 안에 있는 거는 뭐다? 분리. 공유, 수면, 매립, 간척한 토지. 요런 것도 원래 분리됩니다. 알겠죠? 요거는 분리과세. 예. 다음에 도시 지역 안에. 도시지역 안에 있다 뭐죠? 종합. 토지가액이 2%에 미달한다 뭐죠? 종합. 나대지죠, 그죠? 자연 환경지구 안에 있는 이런 거는 분리에 들어갑니다. 알겠죠? 환경지구는 분리에. 시지역의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이라 그랬습니다. 시지역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은 뭐죠? 별도. 별도죠. 다음에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라.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뭐죠? 종합이죠. 요거는 종합. 상업지역에 소재하는 일반 건축물 토지. 일반 건축물 토지는 뭐다? 별도. 알겠죠? 예, 이 정도 하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요거 다시 한번 볼게요. 보세요. 자, 한 번만 더 정리하고 이제 요거 마무리할게요. 네, 보세요. 요 분리과세는 고율이 있다, 그죠? 4%짜리.
저율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0.07과 0.2. 요거는 초과 누진 세율이죠. 0.2에서 0.4, 0.2에서 0.5다. 자. 분리과세 들어가는 거는 요거는 오골계. 오락장과 골프장의 땅. 그죠? 요거는 농지, 목장, 임야. 요거는 공장. 요거는 상가.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로 간다, 그죠? 요렇게. 요, 농지, 목장, 임야, 요거는, 우리 농지, 목장, 요거는 원칙은 어디 있다? 도시지역 밖. 도시지역 밖. 요게 도 안에 있으면은 종합이죠. 종합인데, 여기 예외가 있다, 그죠?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린벨트. 도시지역 안에 있어도 여기 그린벨트에 있는 거, 그죠? 녹지지역. 요거는 분리과세. 종중이 가지고 있는 것도 분리과세입니다. 알겠죠? 종중도 분리과세고. 다음에 요 농지 있죠? 그죠? 요 농지는 누구 소유? 개인 소유. 요 농지를 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은 법인 농지는 뭐죠? 종합. 농사 짓는 땅 휴경지도 종합. 알겠죠? 종합이고. 다음에는 요 목장은 기준 면적 내 요 기준 면적 초과했으면은 종합. 요거는 공익 사익. 공익 임야 사익. 알겠죠? 다음 여기서 하나. 요 공장은 군 지역은 관계 없는데 요 공장에 시 지역이 있다. 그죠? 시 지역이 있는 것은 어디에?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이 있으면 요거는 분리과세인데, 만약에 이런 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있으면 요거는 뭐다? 별도. 그죠? 공장이, 알겠죠?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외에, 즉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면 요거는 별도 과세. 알겠죠? 별도. 다음에 이제 요게 하나더라는 무슨 토지? 공급용 토지, 요거는 무슨 토지? 영업용 토지, 무슨 토지? 나대지. 그죠? 나대지. 요 공용 토지라는 거는 아파트, 부지, 염전. 영업용 토지라는 거는 운전 학원의 땅, 차고지. 2% 미달하거나 뭐가? 시외버스 터미널은 뭐라 그랬죠? 0.2% 분리과세. 터미널은 요거 분리과세. 알겠죠? 터미널.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죠, 그죠. 그러면은, 토지분까지 끝났다, 그죠. 과세에 대해서. 이런 거는 뭐, 그죠. 한번 이러고 시작.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 여기 과세 대상. 알겠죠? 과세 대상. 그럼 이제 다음 뭐죠? 과세 표준 하면 되잖아. 그죠? 예. 잠깐 쉬었다 할게요.